이제 1번, 2번 이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우선 1번,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 건축 환경이 이제 보행자 환경이랑 연관성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사실 이 요즘은 뭐 보행자 환경, 보행자 뭐, 그런 거리에 대한 연구 막 그런 게 사실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다그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닝에서 나온 그 학문이거든요. 이게 디자인 분야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닝에서 교통계획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 빌트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이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게 워커빌리티라는 이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디자인 영역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먼저 도로 환경의 타입에 대해서 그냥 크게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자동차 오리엔티드된 도로냐, 아니면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 환경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특히 뭐 새로운 도시 환경을 이제 뭐 레노베이션 할 때, 리디벨롭먼트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디를 더 프라이오리티를 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죠. 근데 미국은 이제 알다시피 뭐 진짜 몇몇 개 대도시 도시를 빼고는 거의 다 자동차 오리엔티드 된 도로들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뭐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뭐 아니면 여기 캠브리지나 이런 곳은 그래도 이제 보행자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은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중교통은 잘 발달해 있고, 그리고 보행자 환경이 좋은 편이에요. 전 세계를 이렇게 도시를 다녀와도. 그래서 사실 이런 플래너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논쟁을 해요. 어느 거를 더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전세적으로 추세는 어쨌든 보행자 우선적인 도로 레이아웃을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에피션시의 이슈도 있고 사람들의 뭐 삶의 질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랜드유즈 플랜에서 뭐 얼마나 더 다양한 뭐 네이버후드들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퀄리티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 주제를 다뤄요. 사실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워킹 컬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으신데, 사실 우리가 지하철역을 걸어갈 때,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뭐 슈퍼를 갈 때, 아니면 백화점을 갈 때, 사실 이게 보행자 환경이 각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각 도시 사람들마다 걷고 싶어 하는 정도의 프리퍼런스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중교통도 잘돼 있고 보행자 환경도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 500m, 한 800m까지는 그냥 기분 좋게 걸어 다니는 거고요, 도시 내에서.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걷는 길이가 굉장히 짧겠죠. 뭐한 200m를 걸어갔더니 내 집에서 막 황무지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기를 이제 선호하겠죠. 그리고 런던이나 뭐 유럽 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가, 걷고 싶어 하는 그 문화가 훨씬 더길 수가 있는 건 거예요. 뭐 1km 정도까지는 내가 그냥 걷는다. 30분 정도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닌다, 도시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마다도 이렇게 다 걷는 컬처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내가 걷는 목적에 따라서도 걷는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원에 가려고 한다. 같은 서울 안에 있더라도 공원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한 20분 정도 걸어서 공원에 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지하철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면 난 사실 10분 이상 걷기 싫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5분 이상 벗어나서는 뭐 대중교통을 타러 갈때 5분 이상 걷고 싶진 않다. 이게 또 이제
걷고 싶어 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그 길이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 하는 그 NNA 툴박스 안에서는 DK 값으로 조정을 해요. DK 밸류라는 걸 넣어서 내가 짧게 걷고 싶어 하는 곳은 당연히 DK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 거리까지 플레저트한 마음으로 그냥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낮은 DK 값을 넣어서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렉처 끝나고도 얘기를 할 때도 DK 밸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아요. 아, 내가 하고 있는 하이퍼테스트는 이렇고, 내가 실험하려고 하는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은 이런 환경인데, 이럴 때는 DK 값을 어느 정도 쓰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너들 중에서 DK 값만 평생 연구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0.001인가 0.0019뭐0.00뭐58뭐 이게 모든 상황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지고 도시마다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숫자 DK 밸류만 놓고 평생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난리제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제네릭한 그냥 수준으로 그냥 노멀라이즈 시켜서 아, 이 정도 환경이면 뭐 0.001이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이 정도 환경이면 0.005까지 올려서 써야겠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각자 이제 연구에 적용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1km 반경 이내에서 걸어서 내가 몇개 건물에 도달할 수 있냐. 우리 같은 경우는 리치 어날리시스 하면 되죠. 우리 NNA 툴에서는 리치 어날리시스 하면 이걸 할수 있어요. 내가 오리진이고 내가 몇개 데스티네이션에 접근할 수 있냐. 근데 이게 사실 그럼 도시 그 계획에서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분석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랜드유즈 플랜이나 아니면은 도시 접근성에 관해서 규정 짓는 그런 약간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스탠다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같은 경우는 사실 1km 반경 내에 이만큼의 거의 6천 개의 건물에 도달할 수 있어. 근데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뭐천 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랜드유즈의 컨디션이 완전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 건가요? 건물 도시 덴시티 자체도 다르고, 랜드유즈 플랜 계획 자체도 잘 다르고, 아마 도시 그 패브릭 형태 자체도 완전 다른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리치 어널리시스가 우리 툴에서 할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아이디얼리 그냥 너무 심플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몇개 건물을 도달할 수 있냐.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베이직하지만, 또 기본적인 그 어날리시스 중에 하나다. 도시 계획을 할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방금 말한 그래비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말 도시마다도 다르고 사실 인컴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요. 인컴이 높은 지역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인컴이 높은 지역의 그래비티랑 인컴이 낮은 지역의 그래비티 또 넘버는 달라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도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뭐 10대 20대랑 30대까지는 뭐 그래비티 밸류가 이런데 뭐 60대 이상은 그래비티 밸류가 이럴 수가 있고 이제 이게 다 그런 센서스 데이터나 아니면 도시 환경에 따라서 또 그래비티 밸류가 쫙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이 숫자만을 위해서 계속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First Step Travel Demand Model Progress인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방식이에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Travel Demand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는 보행자에 대해서 하니까 보행자 숫자를 활성화시키냐에 대한 카운트를 하는 이제 모델링 프로그레스예요. 근데 결국 이제 이 4스텝에서 지금 현재 정말 많은 툴들도 개발되고 있고 되게 연구 방식도 정말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트립 어사인먼트를 규정할 거냐,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트래킹 해볼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사실 이런 컴퓨테이션이나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이 분야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우리 NNA 툴 같은 경우도 사실 목적은 이거예요. 트립 어사인먼트를 이밸류에 해보기 위한 툴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보행자 루트를 어떻게 사람들이 지정하고 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래블 루트를 타냐,
이제 이런 거에 포커스돼 있는 이제 툴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렉처하기 전에 이게 보행자 환경이 건축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density, diversity, distance, 그리고 루트 캐릭터리스틱, 이게 얼반 패브릭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건축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제 디자인 영역으로도 이 플래닝 분야 중에서도 이 보행자 환경 분석이 디자인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인 건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이 할 일들이 많은 건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건축 환경을 실제적으로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네릭하게 그러면은 보행자 환경이 좋아졌을 때 어떤 베네핏들 있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목적지에 걸어가는데 굉장히 더 편안하겠죠. 걸어가는 게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환경이 좋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멀티모델 초이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버스, 트램, 지하철이 이제 한 노드에 다 디벨롭 다 커넥트가 돼 있는 지점을 멀티모델 로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이 사실 디벨롭되게 돼요. 이게 보행자 환경이 개선되게 되면. 왜냐하면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닝이랑 이게 함께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세이프티 이슈도 좋아지겠죠.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범죄나 이런 것도 그런 위험 요소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지역 스몰 비즈니스들이 되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게 많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걷다가 이런 카페에도 갈수 있고 뭐 작은 레스토랑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이 엄청 활성화돼요. 그래서 사실 이 Accessibility Analysis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랑 이제 던킨 도넛에서 일을 받아서 했어요. 분석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던킨 도넛 같이 이런 뭐 프랜차이즈 샵들은 보행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냐에 따라 그들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스타벅스나 던킨 도넛이나 그런 회사 안에 이 보행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한 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요. 어디에 비즈니스 로케이션 디사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해야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느냐 이거를 보행자 플로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지점을 결정시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이랑 던킨 도넛에 대해서 했었는데 굉장히 인트레스팅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 지점을 이렇게 없애야 되냐 그런 것까지 결정하거든요. 그러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나중에 두 군데를 이렇게 그 서제스천 해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둘 중에 한 군데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되게 그러니까 신기한 그런 왜냐면 이게 그냥 저는 되게 띠오레티컬한 리서치에서 그냥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아 이게 진짜 실제 반영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켓 분석을 해서 줬는데 진짜 그 지역에 생겼더라고요, 하나가. 사실 그렇게 진짜 사업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남주 선생님이랑도 얘기했어요. 이남주 선생님 이거 진짜 잘 개발하면 우리 정말 이거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할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프로젝트도 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맨하탄에 이렇게 리얼 부동산 밸류랑 공원의 거리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맨하탄 같은 것도 굉장히 보행자 환경이 잘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부동산이랑 관련된 또 리서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보행자 환경이 얼마나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냐 막 이런 것도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NNA 툴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복잡성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진짜 실제로도 쓰이고 있다는 거, 실제로도 쓰이고 있고 이게 특히 비즈니스 어널리시스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사실 뭐, 그냥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사실, 당연히 이 건물의 볼륨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래블을 하겠죠. 당연히 이 건물에 억세스를 하기까지.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낮은 덴시티의 그런 네이버후드보다는 또이 주변의 지역 환경에 덴시티가 높아지면 당연히 더 많은 그런 억세서빌리티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일 싱글 유즈 빌딩일 때보다 이게 뭐 믹스드 유즈 빌딩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올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 그냥 집이었다. 그럼 여기 집에 사는 사람만 여기를 오겠죠? 뭐 10명이 살고 있어요, 이집 안에. 그럼 10명만 여기에 오는 건가요? 근데 여기가 뭐 카페고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도 있고 하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거를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를 하는데 단일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 것이냐.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억세서블 한 사람의 그 다양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뭐이 건물 자체를 믹스드 유즈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 주변에 랜드 유즈를 바꿔도 그런 똑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변에 뭐 카페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다양하게 믹스 유즈 돼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루트를 타고 오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젝트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당연히 거리적인 문제는, 그리고 뭐 지금 뭐팀 B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이렇게 딱 스페시픽한 지금 장소를 정했는데, 팀 A나 뭐 C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지금 뭐 집과 리테일에 관한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사실 집에라는 그 로케이션도 굉장히 오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블럭 아니지만 사실 이게 코너에 로케이션 돼 있을 때는 더 많은 억세서빌리티가 사실 제너레이트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집을 지나다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패드를 탈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그냥 여기가 데드엔드고 구석에 그냥 블럭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 그럼 사실 여기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보행자의 그 숫자나 아니면 다양성은 되게 제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로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내가 코너에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내가 더 안쪽으로, 그냥 더 외진 곳에 나는 해서 뭔가를 분석하겠다. 우리는 코비드 19에 관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본인만의 스트레티지를 만들면 되겠죠,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지정할 때도. 그리고 이거 루트 캐릭터리스틱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같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도시 환경인데, 여기에서 약간 센터에 로케이션 돼 있는 어떠한 지점을 내가 이 외부에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디투어를 많이 해야 되죠. 디투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여기가 또 원웨이였어. 그러면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처럼 그냥 그리드식으로 굉장히 심플하면 여기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냥 굉장히 디스턴스 짧아지고 디투어할 이유가 없죠, 별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축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덴시티나 뭐 다이버시티가 같은 건축 환경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얼반 패브릭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게 억세서빌리티의 밸류가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도 아뭐 내가 빈 땅이 있어서 그 내부에도 이렇게 스케일을 다운해서 네트워크를 막 디자인을 했어. 그러니까 얼반 프로젝트 할 때는 얼반 패브릭 디자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패브릭 해볼까, 저런 패브릭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뭐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트랜스포테이션 루트를 내가 디자인하는 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패브릭을 타고 모든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이 패브릭을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얼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패브릭의 형태가 더 좋아 보이네, 뭐이 패브릭이 좀더뭐 형태가 이런데, 이렇게도 논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더 테크니컬리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디자인하는 거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뭔가 더 이렇게 그냥 형태적인 거를 넘어선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툴로 아 내가 이런 패턴을 디자인을 해봤어. 그 저런 패턴을 해봤어. 근데 그거를 또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NNA 툴로 한번 해보면 이거는 또 이런 장점이 있네. 저런 장점이 있네. 이제 이게 또 비교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